나를 바꾸는 100일. 100일 동안 정성어린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. 100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. 나를 바꾸는 100일 57일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의 화두는 응원입니다. 부족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인 듯 대해 주어라. 그것은 그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. 볼프강 폰 괴테의 얘기입니다. 잘 하셨습니다. 힘들다면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.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. 잠시 방황하셔도 괜찮고 그 방황이 오래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. 당신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응원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. 만약 약간의 힘이 남아있다면 옆자리 누군가에게 이 말을 건네주십시오. 당신을 응원합니다.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당신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. 숨을 깊이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. 응원이란 곁에서 성원하다 혹은 호응하다, 도와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. 우리는 누군가의 응원이 있을 때 더욱 힘을 내게 됨을 경험하지요.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.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당신은 부처님이 되실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. 먼저 내가 내 자신의 장점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 나는 웃는 미소가 참 예쁩니다. 그래도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멋집니다.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행복합니다.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세 가지 장점을 찾아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어떠하신가요? 기분 좋고 힘이 나셨죠? 이것이 바로 응원이 가진 힘입니다. 응원은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바라보며 그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행복의 열쇠를 찾는 것입니다. 감사함이 없다면 응원의 힘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. 감사함 속에서 긍정의 마음이 있고 자비심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응원입니다. 이제 내 자신이 아닌 가족들과 도반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해보겠습니다. 어느 한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한 점, 그 사람의 장점을 세 가지 찾아서 지금 바로 보내보십시오. 직접 말로 할 수 없는 경우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문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. 애청자 여러분, 오늘 하루 스스로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보십시오. 그 속에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나를 바꾸는 100일 57일째 수행
마치겠습니다. 마니 파드메 홈 옴 마니 파드메 홈 옴 마니 파드메 홈 옴 마니 파드메 오마니 파드메 홈